수고하는 2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도 발전하는 이천 건설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종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오해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행복 증진과 성장하는 이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그동안 고민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시장님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9년 151건의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아동 학대자와 그리고 등 직접적인 조치가 111건 이루어졌으며,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98건의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56건이 아동학대로 확인되어 이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아동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아동학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천시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학대 아동 발생 시 즉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학대 피해가 발생한 아이들은 인근 도시로 인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즉시 조치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안전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기에 우리 시에서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난 기본 소득 추가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 시설물 럼블 스트립 등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이나 학교 주변으로 지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2020년 11월 현재 우리 시에 총 6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쿨존에는 안전표지판과 도로반사경, 과속방지 등이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는 스쿨존 안에서는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으며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차량의 속도 위반입니다. 과속 카메라, 과속 방지 턱 등으로 속도 제한 안전 시설이 스쿨존 주변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단속 카메라만 지나면 속도 제한 규정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규정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쿨존 내 안전사고를 경감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럼블 스트립과 보원식 교차로의 설치입니다. 럼블 스트립은 도로에 홈을 파서 자동차가 도로를 지나야 할 때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시설로서 차량 감속과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고속도로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로 등에 많이 설치되는 시설로 자동차의 감속 운행을 유도하고 운전자에게 청각적으로 위험성을 알려줄 수 있는 효과적인 시설물입니다. 아울러 도로면보다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높게 시공한 보원식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함께 설치한다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전표지판 등과 같은 시각적인 시설물과 함께 럼블 스트립과 보원식 교차로를 설치한다면 어린이와 운전자가 시각적 인지뿐만 아니라 청각적으로도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어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줄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예, 시장님은 어떠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하천에서 신둔천 예스파크까지 자전거 도로 설치를 통한 예스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하천, 복하 1교에서 신분천까지 연결되어 있는 하천변 도로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정비가 잘 이루어져 있어 많은 시민분들이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 복하천과 신분천변에 자전거 대여소가 설치되어 하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천에서 예스파크까지 가는 연결된 하천도로는 현재 없는 상태이며 또한 부분적으로 제방도로가 끊겨 있어 시민분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스파크까지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30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며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도로 중 미정비된 구간을 정비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면 큰 도로변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보다 시민의 안전을 높일 수 있으며 자전거를 타는 분들의 예스파크 방문율 또한 높여 예스파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된 인도 보수의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역에서의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는 자연 환경의 보존과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천시는 현재 이러한 토지 관리의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천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보존 목적에 녹지 지역에 많은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등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토지는 크게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존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중 도시 지역의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은 거주 환경 개선, 상업이나 업무의 편익 증진, 공업 활성화 등 개발 목적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서 개발 사업 시행 시 난개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용도 지역, 특히 보전 목적의 용도 지역에서는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난개발 우려가 크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 도시 지역 내 녹지 지역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개발 수요가 많아 꾸준히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또한 많은 실정입니다. 보전 목적 용도 지역에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보전 지역의 개발 행위 증가로 도시경관 훼손, 교통 혼잡, 주차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추후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미정비된 상태에서 시가화가 된다면 시민분들의 불편과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히 증가할 것이며 이는 또다시 이천시에서 또 안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보전지역 개발에 대한 관리 방향 제시와 그 방향에 맞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관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는 최근 3년간 매년 16,000건 이상의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은 코로나19, 테러, 대형지진 등과 같이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부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교통사고 등 국소적인 규모까지 갈수록 유형이 다양해지고 위험성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안전 대비의 중요성이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감에 따라 재난 안전 체험을 직접 몸으로 배우는 안전 체험 교육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다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고 안전한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대상으로 실전과 유사한 대피상황 조성, 위기상황 대처 능력, 생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 교육 및
반복적 실습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 건립을 통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승강장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는 현재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동 친화도시는 아동이 중심이 되어 아동이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활동을 존중하는 도시입니다. 이천시는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과 개발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린이 승강장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승강장은 아파트 등에서 어린이들이 등 하원 시간에 안전하게 어린이집이나 학교, 학원 등의 차량을 기다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도 아파트의 아이들의 안전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어린이 승강장은 학교에도 필요한 시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학교, 학교 후 집 또는 학원을 가기 위해 도로 주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학교 주변 건물 입구에서 비를 피해 머물다 차량이 오면 아이들이 차량만 바라보고 뛰어가는 아찔한 모습을 바라보곤 합니다. 아이들이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차량을 기다리는 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어린이 승강장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와 새로이 건설되는 아파트에도 어린이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호우 시 농경지 등 피해 경감을 위한 하천 준설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내 군부대 자원을 활용한 군문화 축제 추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지기 시 각내 군 자산을 활용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군문화 축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하신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의 질의 답변은 현재 축제가 많아 추가적인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민관군 재재난 대비 시범 훈련을 개최하여도 충분하다. 인삼축제, 도자기축제 시 군부대 홍보부서를 운영하여 시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각종 표창을 많이 받았다. 이러한 축제 시 군부대 홍보 및 체험부서를 운영하겠다. 관군 협력, 상생 분위기 조성 후 확대 검토하겠다는 단편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군문화 축제를 제안드렸던 이유는 현재 지역마다 비슷한 축제들이 중복 개최되고 있는 점과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축제 차별성과 독창성을 살려야 하는 점 및 역사와 문화의 연계성을 통한 전통의 현장에서 역사성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며 군 자산을 통한 다양한 가치 창출의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축제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결여되고 역사성, 문화적, 산업적 가치를 융합하지 못한 지역 축제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5월 23일에서 5월 24일까지 2일간 제1회 한국회전익기 전시회를 항공학교 항공작전사령부 논산시가 공동주관하여 논산시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 주목할 점은 관군 상생협력방안의 하나인 행사에 이천시에서 주둔하고 있는 항공작전사령부의 첨단헬기인 아파치, 쿠브라, 수리온, 블랙호크, 시누크 등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시군은 다양한 아이디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는 항공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7군단 등 대한민국 핵심 군부대와 군 자산이 있음에도 활용 방안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특수전사령부에서 국군한 날 행사의 예행연습으로 이천시 상공을 비행하는 헬기, 전투기, 공중부르기, 블랙이글스 등의 다채로운 비행으로 코로나19에 인해 지친 시민분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하였다는 점은 잘 아실 겁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군 정원 중 전투기, 공중, 급유기 등을 제외한 나머지 80% 이상이 이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자원입니다. 이천시에도 항공작전사령부, 7군단 및 특수전사령부라는 군 자원을 활용하여 군문화 축제를 추진하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산업적 가치와 이천의 브랜드 가치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며 이천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축제를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군 위원은 이천시에서도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군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방향의 콘텐츠를 개발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도시 이천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